사회 재구성 시간입니다. 오늘 사건은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합니다. 2003년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. 수화기 넘어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에 가득 찬 듯 심하게 떨렸죠.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다. 여성의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누군가 사체를 훼손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이야기였죠. 오랜 시간 강력 사건을 해결해온 형사는 이 전화가 단순한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. 형사들은 서둘러 전화를 건 여성을 직접 만나게 되죠. 30대 여성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지친 모습이었는데요. 여성이 형사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대체 이 여성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본 걸까요?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,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보시죠. 네, 경찰에 신고한 이 30대 여성,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가요? 이 30대 여성은 아마 그 화상 채팅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나 봐요.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범인이죠. 민모라는 27살 먹은 범인과 강모라는 25살 먹은 이 범인 두 사람이 이 여성을 저 화상 채팅하는 상태에서 월미도 놀러 가자고 하면서 돈도 줄 것처럼 25만 원인가 네.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불러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여성이 2003년 1월 13일 날 밤 9시 40분경 이제 월미도에 갑니다. 네. 월미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뭐 노는 형태, 뭐 즐기는 형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. 두 사람이 이 여성을 공터,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렇군요. 미리 준비했던 그 도구로 결박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네. 돈도 한 2만 원 정도 강추를 하고요. 네. 거기서 이제 범행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. 폭행과 돈을 빼앗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이어진다면서요? 그렇죠. 민 씨와 강 씨가 지금 그 피해 여성의 돈을 뺏었기 때문에 특수강도죄가 성립이 됐어요. 그런데 풀어준 게 아니고 그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강 씨의 자취방으로 끌고 왔다. 네.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폭행을 한 거예요. 무려 한 5번 정도를 폭행하면서 또 5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마 계획적으로 그 채팅할 때부터 네. 먼저 이 여성을 계획적으로 유인해가지고 납치한 다음에 돈도 뺏었고 특수강도도 하고 또 강간 행위도 한 거죠. 그렇군요. 3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? 여성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. 2인조 강도가 이 여성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. 이 강 씨는요. 이 여성을 이렇게 이왕 된 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민 씨는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. 섣불리 신고를 못할 거다 하면서 다퉜는데요. 당시 여성은 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2인조가 이 손을 결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30대 여성 정말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살려주기로 했는데 대신에 아주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요. 그렇습니다. 거의 끌려야 결박된 상태에서 강 씨, 민 씨 둘 중에 날 죽인다 살린다 판정을 하고 있어요. 얼마나 네. 놀랬겠어요. 그게 끝이 아닙니다. 자, 새벽 4시경에 냉장고에서 사체를 하나 꺼냅니다. 네. 젊은 남성이 사체를 꺼내가지고 그 여성을 보게 하면서 그 사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. 그 민 씨와 강 씨가. 네. 그러니까 젊은 여성은 기가 막힌 노릇이죠. 이건 뭐 소리 막을 수도 없고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본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고 여성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 카메라로 찍게 만들어요, 사진을. 본인이 공범이다. 뿐만 아니라 그 억지로 이제 키심 훼손하는데 동참, 쉽게 얘기해서 너도 같이, 우리랑 같이 사체를 훼손하는데 동참해라 하면서 칼을 쥐어줘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니까 이 여자는 목숨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 동참하게 된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공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신고를 하지 못하도. 못하게. 그러니까 여성이 사체 훼손 장면을 일회용 카메라로 찍게 네. 한 거군요. 맞습니다. 이 여성으로 네. 하여금 시신을 훼손하도록 시켜놓고 이 여성은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뭐 눈 감고 사체 훼손 행위를 했겠죠. 네.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. 그러고 나서는 자 사진 보여주면서 너도 이제 공범이다.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요. 사실은 이 여성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 둘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. 야 죽이자.
아니야, 뭐 죽이기까지 하냐. 이 얘기를 저 여성 앞에서 한 이유는요. 네. 제압이에요, 제압. 아, 일부러 애초부터 살해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. 그냥 둘이서 막 죽여 살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여성 최대의 공포로 끌어가고 네. 제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신들이 생각했던 패턴 그대로 사체 훼손 행위를 동참시킨 거예요. 그렇군요. 신고 못 하도록. 네. 그야말로 과학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.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. 바로 풀어준 게 아니라 조건까지 제시했다면서요. 네. 그러니까 이 30대 여성한테 동거남이 있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30대 여성 동거남한테 이제 이 30대 여성이 연락을 하게 해서요. 돈까지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.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300만이 있어야만이 빠져나갈 수 있다. 이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 나를 데리고 있다. 돈을 보내줘야 된다. 이래서 250만 원을 강취하고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서 이 돈을 뺏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자신들이 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목격하게 하고 또 이 여성 피해 여성이 또 그 범죄 피해자였잖아요. 폭행도 당하고 이랬는데 10년 동안 그 두 사람 강 씨와 민 씨 이 둘 중에 민 씨의 후첩이 된다는 조건으로 30대 여성을 풀어줬다는데 네.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그렇게 풀어줬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네. 결국에 이 여성은 풀려났고요.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. 앞서 좀 확인해 보셨죠? 그러면 이 2인조 강도 네. 일당 붙잡혔습니까? 네, 이 여성이 이제 풀려나자마자 바로 시신 훼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. 네. 처음에 그 형사들 이 전화 받았을 때는 장난하는 줄 알았다고. 그런데 예, 진지하게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네. 직접 뛰어나가서 만났고, 근데 이제 이 여성이 강모라는 그 범인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얼마나 저 경황이 없었겠어요. 네. 오로지 본 거는 그 집 대문이 파란 색깔이다.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참 경찰 입장에서는 그 일대를 찾는데 난감했겠죠.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게 뭐냐면 남자친구한테 250만 원 받기 위해서 전화 걸었잖아요. 네. 그 휴대폰 그 통화 기록을 이제 그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먼저 이제 그 민모라는 그 이 범인을 네. 검거를 하게 됩니다. 1월 19일 날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부산 내려가서 애인 만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이 강모라는 범인을 네. 군자 톨게이트에서 마저 검거해서 일망타진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공포탄도 한 발 쏘고 실탄도 네. 실제로 한 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 두 남성 결국 붙잡혔습니다. 바로 범행을 인정했나요? 아니요. 이 두 사람은 경찰에서 펄쩍 네. 뛰며 자신들은 그런 게 없다.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들은 얘기가 그 30대 여성이 한 얘기가 정말 쉽사리 믿을 수 있는 얘기는 네. 아니어서 너무 잔인한 얘기들이니까. 근데 이 30대 여성이 직접 이제 나섰나 봐요. 내가 봤다. 내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범인이다.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다가요. 그러니까 물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 그렇죠. 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잡아뗀 거예요. 네.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. 그래서 이 수사팀이 이제 강 씨 자취방을 알잖아요. 아까 파란 대문 그 집 그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그 물증을 찾아낸 거예요. 이제 흉기도 찾아내고 아까 녹화를 했다 그랬죠. 네. 그래서 카메라도 찾아내고 뭐 이러니까 이제 물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잡아떼기만 할 수는 네.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그 여자를 겁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카메라가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. 그런데 이 여성에게 시신 훼손을 시켰다고 했잖아요. 냉장고에서 꺼낸 시신. 그렇다면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범행 대상, 특히 살인까지 저지른 대상이 있단 말이잖아요. 20대 남성이 피해자였는데 네. 정말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.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희생을 당한 건데 사실 이 두 명 공범은 구치소에서 만난 네. 사이여서 뭐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평소에 직업도 없이 서로 어울려 지내다가 어느 날 범행을 공모하게 됩니다. 이 피해 남성이요, 이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던 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자가용과 금품, 신용카드를 뺏기로 이 범행을 모의하고 미리 사전에 도구까지 준비해서 유인을 했던 겁니다. 이들이 돌변한 건 버스 터미널에서 그 20대 남성을 유인한 이후였습니다. 함께 그 차량을 타고 가면서 갑자기 돌변을 했고요. 이 남성을 그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뒤 결박을 하게 됐는데요. 금품을 갈취했고 역시 자취방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. 무자비하게 사실 도망치기 위해서 이 남성도 시도를 했지만 얼굴을 마구마구 때렸고 얼굴 부분을 결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질식으로 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.
이 남성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 앞에서 살해했다는 건데 사실 돈이 필요하면 돈만 뺏으면 되지 왜 생명을 앗아갔을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. 그중에 민 씨와 강 씨 중에서 네.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. 뭐냐면 강 씨가 하는 말이 자기 남성, 그러니까 헤어진 애인이 있었는데 헤어진 애인의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비슷하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네. 그렇게 해서 살해했다는 얘기고 또 생긴 것부터 좀 뭐하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일도 다 막히고 해서 짜증나 주겠다. 그러니까 어떤 원한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목소리가 닮아 주겠다, 짜증나 주겠다. 이거 완전히 사이코적인 패스적인 네. 성향인데, 그러니까 우발 범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증오심도 있는 거고 본인이 뭐 다 뭐 할 게 없다 아니면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무튼 핑계 대기로는 애인의 남자친구 목소리가 비슷해지겠다고 했는데 아마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에 넘어가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. 이 남성은 이 피해자들을 마구 때린 뒤에 테이프를 감아서 살해를 했는데 네, 이 부분을 예. 두고 계획적이냐 예, 우발적이냐 예. 이렇게 공방을 벌였다고 뭐, 법정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.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20대 납치된 남성이 이제 이른 아침 한 10시경에 탈출을 시도하다 잡혔다. 그 잡히니까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얼굴 전면 전체를 감았기 때문에 네. 질식사할 수밖에 없었다. 이제 이렇게 그건 계획적인 살인으로 검찰은 보는 거고요. 근데 이 강 씨, 민 씨 범인들은 아니다. 우리는 얼굴에 테이프를 감았지만 숨 쉴 수 있도록 코 구멍 있는 그 부분은 뚫어줬다.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던 거다. 네. 저 사고에 의해서 이른바 사망한 것이다. 이렇게 그 주장을 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1심 재판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? 누구의 손에 들어졌어요? 1심 재판부는 강 씨는 무기징역 그리고 민 씨는 징역 15년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피고인들을 좀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형하고 무기징역하고 징역 15년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사형까지 안 간 거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나이가 아직 뭐 20대고 가족들이 탄원서를 많이 써냈나 봐요. 그리고 자신들도 계속 반성한다 그러고 우발적으로 이제 살인이 된 거지 계획해서 살인을 한 건 아니다.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. 그리고 앞으로 잘 반성해서 이제 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. 뭐 순간적인 격분 상태에서 살인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형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니까요. 사실은 검찰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조금 받아들여준 거죠. 네. 네. 바로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. 검찰도 항소를 하고 이 2인조 일당도 항소를 하게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량은 안 바뀌었는데 예, 예. 혐의가 바뀌었더라고요. 네, 이게 저 강도 살인죄를 네. 적용하게 되는데요.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. 이들이 애초에 공모해 가지고 사람을 납치해서 금품을 강취하고 난 다음에 네. 급기야 살해할 걸로 계획을 삼았다.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타하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죽어버려서 네. 그 살해의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네. 결국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대로 앞당겨진 것뿐이지 네. 죽이는 사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. 따라서 이거는 강도 살인죄로 적용하는 게 맞다. 네. 이렇게 본 것입니다. 근데 강도 중에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강도와 별개로 살인을 한 건지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? 네, 큰 문제가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강도 살인죄가 양형이 아주 세요. 그게 이제 10년 이상 유기징역이 들어가는데 그런 범죄가 몇 개 없어요. 뭐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간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뇌물 액수가 뭐 공무원들이 뭐 1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범죄만 이렇지 살인죄도 그냥 5년 이상이거든요. 네. 근데 강도를 하는 기회에 살인을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코도 얘기하셨잖아요. 네. 돈을 뺏으려면 돈만 뺏지 왜 사람 목숨까지 뺏냐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강도를 하다가 아까 이 사람들 주장은 1심에선 순간적인 격분 상태에서 살인에 이르게 했고 네. 제가 아까 그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이랬잖아요. 네. 근데 2심에서는 아니다. 너희는 처음부터 강도를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했던 거다. 그러니까 그렇죠. 강도 살인이고 이렇게 물건을 뺏으면서 사람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이런 강도 살인죄는 아주 나쁜 범죄
범죄니까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된다. 근데 왜 1심하고 2심이 양형이 똑같냐 궁금하시죠? 네. 보통 이제 피고인들이 다 이제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항소를 하면 양형, 그러니까 감경이 좀 돼요, 다. 근데 이제 감경이 안 된 거예요. 감경이 안 되고 1심하고 똑같은 게 나온 거는 강도살인을 인정해서 1심하고 똑같이 나온 거로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보통 양형이 다 줄어드는데 안 줄어든 것 자체가 엄하게 처벌한 거예요. 죄명이 네. 그러니까 강도살인은 보통 양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네. 엄하게 처벌하는군요. 네,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.